그런 게 보통 꿈이지 않나요? 무서운 꿈 같은 것도 꾸시나요? 평소에 꿈을 자주 꾸는 편이긴 해요. 근데 꿈을 10번 꾸면 10번 중에서 대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는 꿈. 그러다가 이제 가끔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는데, 문제는 이거야. 손에 꼽을 만큼의 확률로 자각몽을 꿔요. 자각몽을 꿀 때는 언제 깰지도 몰라요. 그냥 꿈속에서 돌아다니고, 이야기하고, 또 행동하고 하다가, 문득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아, 이제 꿈에서 깨겠다. 이게 확률이 맞물려서 가끔 무서운 꿈을 꿀 때랑 손에 꼽을 만큼의 확률로 자각몽을 꿀 때가 겹치면, 그날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. 이건 제가 자각몽과 무서운 꿈을 같이 꿨을 때 얘기예요. 꿈속으로 쓱 들어오니까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꿈속으로 쓱 들어왔어. 옆에서 자꾸 재잘재잘 이야기 소리가 들리길래 옆을 보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 여성분이 계셨어요. 반말을 막 하면서 어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치 썰 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 여성분하고 제가 친군가 봐요. 같이 걸으면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또 대답하고 리액션을 막 하고 있었죠. 그 친구는 제 이름을 알았어요. 이야기하다가 제 이름을 몇 번씩 섞어서 저한테 되묻듯이 이야기를 건넸었거든요. 나한테 이걸 먹어보라는데, 쿠디 너도 알잖아.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. 얘기하다가 막 이런 거야.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걷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더라고요. 그러더니, 야, 유쿠디. 응? 너왜 아까부터 대답할 때내 이름을 안 불러? 거기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. 전 태어나서 이 친구를 처음 보고, 이건 꿈이니까. 근데 느낌이 뭔가 싸해서 말을 잘못하면 좀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둘러댔어요. 넌 정말 사람 이름 부르는 거 잘한다. 난 우리 같이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이면 좀 그렇게 이름 부르는 거 못하겠더라고. 한번 질러본 거죠. 현실에 저는 이름 부르는 거 잘하거든요. 그러더니 끄덕끄덕하고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어떤 굉장히 큰 터널에 들어갔어요. 불이 다 켜져서 밝은 터널이었는데, 이 터널이 디귿자 모양이거든요. 들어간 상태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꺾고, 다시 오른쪽으로 꺾은 상태로 쭉 가야 출구예요. 근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진 거야. 쭉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꺾고, 중간 지점까지 걸어간 순간, 그 터널의 불이 다 꺼진 거예요. 터널에 들어오기 전에도 밤이었어. 안 그래도 어두웠는데 터널 안에 불이 다 꺼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. 옆에 친구는 이제 무서워하고 있죠. 이거 뭐냐고. 어떻게 하냐면서. 일단 친구를 진정시키려고 말했죠. 우리가 꺾은 다음에 중간까지 걸어왔으니까 벽 짚으면서 가다 보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. 그래서 일단 손을 잡고 벽을 짚었어요. 그 상태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갔죠. 제가 앞장서고 있었어요. 뒤에는 그 친구가 손을 잡고 저를 따라오는데, 제 손을 잡고 있는 이 친구의 손이 조금씩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더니, 갑자기 제 손을 엄청 세게 꽉 쥐더라고요. 순간 뭐지 싶었는데, 그 순간 그 친구가 오들오들 떨면서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. 일단 그 친구를 진정시켜야 하니까 그 친구 쪽을 바라보면서 계속 토닥였어요. 괜찮아, 괜찮아. 나 옆에 있어, 괜찮아.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가 마치 동영상을 틀어놓고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갑자기 비명소리가 뚝 끊겨버렸어요. 그리고 여전히 오들오들 떨면서 저한테 폭 안기더라고요. 그래서 막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, 이 친구가 고개를 제 얼굴 쪽으로 확 들더라고요.
안긴 상태로. 이 친구가 숨을 쉬면 제 얼굴이 닿아요. 그 친구의 얼굴이 제 가슴 쪽에 오는 키 차이였거든요. 근데 숨을 쉬는 것도 그냥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소리가 들리잖아, 숨소리가. 마치 입을 웃는 것처럼 쫙 찢고 입으로 숨을 쉬듯이 숨을 쉴 때마다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 순간 저 끝쪽에 불이 딱 하나 켜졌어. 이제 어딜 보고 가야 하는지 얼핏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불이 켜졌는데, 문제는 이제 나를 안고 미소 지은 채로 숨을 쉬는 것 같은 이 친구의 얼굴 또한 볼 수 있을 만큼 불이 켜졌다는 거죠. 그래서 불이 켜져 있는 저 복도 끝쪽에 시선을 댄 채로 계속 마치 소나무처럼 부동자세로 서 있기만 했어요. 몇십 분을 몇 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. 막 계속 앉고 있으니까 덥고 답답하고 땀도 나고 고개를 저 옆으로 꺾고 끝자락만 보고 있으니까 목도 너무 뻐근하고 아팠는데 고개를 못 돌리겠어. 고개를 돌리면 얘가 보일 테니까. 그러다 이제 느낌이 왔죠. 아, 나 이제 곧 꿈에서 깨겠다. 근데 안심이 안 됐어요. 꿈에서 깨는 그 몇 초의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서. 오히려 깨겠다는 느낌이 들고 나서가 제일 불안했어요. 하지만 다행히도 별일 없이 꿈에서 깼죠. 이게 제가 지금까지 꿨던 꿈 중에서 가장 오싹하고 무서웠던 꿈이에요. 생각하니까 또 이상해요.